1986년 핀란드의 카이폴라, 눈보라 속 아우디 한 대가 서 있습니다. 40도에 가까운 경사를 거침없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콰트로 기술의 백미를 보여주는 아우디의 이 광고.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슬로건도 눈에 띕니다. 이 슬로건은 1971년 아우디의 한스 바우어가 만든 슬로건입니다. 이 단순한 문구가 세계에 유명해진 것은 바로 존 해거티 경 때문이었습니다. And it's that moment this came into my mind, this Wolfgang Dirk technique. I said, well, why don't we end it with this old line they used to use in Germany, Wolfgang Dirk technique? And everybody looked at me and thought I was mad. 100. Vorsprung durch Technik, as they say in Germany. 이후로 아우디는 기술과 디자인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펼칩니다. 광고 덕분일까요? 이후 아우디는 BMW와 벤츠의 버금가는 브랜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년 만인 2005년, 아우디는 다시 한번 스키점프대 광고를 만듭니다. 20여 년 전과는 달라진 아우디의 위상, 그 뒤엔 아우디 광고가 있었습니다. 1886년, 인류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를 만들어낸 회사. 1936년, 최초의 디젤 차를 만들어낸 회사. 1981년, 승용차에 최초로 에어백을 장착한 회사. 이 모든 것은 벤츠를 가리키는 수식어입니다. 자동차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는 회사, 벤츠. 그래서 벤츠의 광고는 안전 그 자체입니다. Of keeping people safe.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한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광고.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겠다는 벤츠의 상징입니다. 비행기와 속도 경쟁을 벌이는 차. 높은 연료 효율성을 자랑하는 차. 그러나 BMW는 무엇보다 최고의 드라이빙 능력을 가진 차임을 광고합니다. 성능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동차이지만 BMW는 결코 달리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차입니다. 그래서 BMW는 이렇게 광고합니다. 스포츠카를 만들지도 SUV를 만들지도 않고 하이브리드카도 아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오직 최고의 드라이빙 기계라고 말입니다.